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매달 진행되는 자선 공연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일 시민 기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행사의 틀을 만들고 노래와 함께 벗들과 어우러지는 김원중의 달거리는 2003년부터 진행된 공연으로 지역민들과 아티스트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자선 공연입니다. 감동 후불제라 하여 입장료 대신 관객이 받은 감동만큼 후원금을 모금함에 넣어주는 공연, 그리고 작은 기쁨으로 만들어진 개미 장터도 운영되고 있으며 달거리에 출연하는 모든 분들도 재능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에는 지역 화가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무대 배경들이 특징이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선보여 공연장을 갤러리로 변신시키기도 합니다. 퓨전 국악, 포크 팝송 등 음악과 예술, 시가 어우러지며 신나고 흥겨운 모습들이 관객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듯 펼쳐집니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국경 넘어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날에 대한 기대를 안고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25개 도시를 돌며 하나가 되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새로운 예술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상상을 노래로 만들어 어느 지역에서든 노래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 100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감회가 벅차고 곧 꿈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힘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은 의미도 함께 알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광주에 이런 멋있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이 불끈 솟아요. 바위섬으로 많이 기억되는 가수지만 이처럼 큰 꿈을 만들고 있음에 광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계획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달 공연이 99회였는데요. 오늘 덥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이 이 공연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0회 공연은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8월 27일인데요. 100회 공연에 여러분들 꼭 다시 뵙겠습니다. 시민기자 오일이었습니다.